몸보신 투어의 마지막은 갯벌에서 찾은 맛. 대체 어떤 맛이길래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리 잡고 앉는 건지, 뭐 먹는지 말 좀 해봐요. 뭘까요? 실한 걸로 두 마리 부탁드릴게요. 초벌구이 거쳐 나오는 실한 거 두 마리의 전체 장어 넣었구나. 강화도 갯벌 장어라는데 바다 장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강화뿌리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강화뿌리에다가 이거를 방류를 해요. 그냥 75일에서 90일 정도 되면은 이런 육질이 나와요. 무슨 말인고 하니 민물 장어를 갯벌에 풀어 놓습니다. 그럼 장어가 갯벌 속 먹이를 먹으면서 더 맛있어진다는 거지요. 셰프님, 이제는 고기가 세트장이기 때문에 셰프님 마음대로 이제 구워가 맛있게 접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제 스타일대로. 네네. 과연 토니정 셰프는 어떻게 먹을까 봤더니 장어 위에 생강 초절임을 톡톡톡 이게 맛있어지는 첫 단계랍니다. 생강 향을 바르면서 생선이 갖고 있는 고유의 비린 맛을 없애줍니다. 자르는 거는 먹기 직전에 자르는 거. 급하다 막 잘라가지고 난도질하면 안 되고 충분히 다 익히고 난 다음에 자라서 먹었다가 제일 맛있네요. 왜냐하면 육즙이 새어나가니까. 오, 눈빛에 힘이 들어갔어. 두 번째, 장어를 충분히 구운 뒤에 잘라야 한답니다. 느릿하게 구워야 속에서 육즙이 팡팡팡 겉바속촉의 장어로 탈바꿈한다는데요. 침 넘어간다. 침 넘어가. 껍데기가 이렇게 바삭거려요.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익어야 돼요. 이 상태로 이제 자르면은 과자 소리가 나요. 과자 소리 나는 거 같아요. 네. 삼겹살 잘 구웠을 것 같은데요? 육즙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 껍데기랑 살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살과 껍질 사이의 기름기는 감칠맛을 담당. 이렇게 구워야 진짜 맛있다.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이렇게 과자처럼. 와, 오, 떼어지네요. 오. 다른 살대로. 부드럽게 먹고. 야, 이거 따라 해봐야 되겠는데. 마지막 꿀팁 전수에 나섰는데. 뭘 꺼내시는 거예요? 장비를 꺼냅니다. 이거 챙겨오신 거예요? 심지어 비장에 양젖으로 만든 치즈까지? 장어 위에 치즈는 솔솔 뿌려주면 마지막 꿀팁 전수 완료! 오, 이색 조합인데. 느끼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러게요. 치즈와 만난 장어는 고소함이 배가 된답니다. 와. 셰프가 선보이는 치즈 장어의 변화간 등장한 옆 테이블 손님의 8년 동안 장어만 연구했다는 사장님까지 정말 맛을 궁금하네요? 보는데요. 어때요? 갯벌 장어의 혁신이에요. 오! 내가 바로 토미정이야. 셀프 식당의 별미는 후식 컵라면이라는데요. 셰프의 컵라면에는 특별함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물을 붓네요. 주방도 잠깐 써도 될까요? 됩니다. 그때 주방으로 거침없이 들어가 재료까지 얻어내는데요. 아니, 뒷모습은 그냥 동네 형인데. 셰프, 대체 뭘 하려는 거예요? 컵라면에 와, 셰프님 같아요. 국을 쓴다. 컵라면 불진 않았겠죠, 그 사이에? 아니, 컵라면을 저렇게 먹는다니요? 물과 맛을 조금 아니, 넣어 끓여내니 오리정표 채소 육수 완성! 컵라면에 불향 가득한 채소 육수 넣으면 짬뽕 라면으로 재탄생한답니다! 와, 맛있겠네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같이 고생한 피디를 위한 토미정표 짬뽕 라면. 한입맛 한다는 담당 피디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네? 진짜 예쁜 맛이야. 이렇게 음악 동네 안에.